학창시절부터 저는 최고의 스타였죠. 노래 잘하고 재밌어서 인기 많았죠. 하하, 나 이러면 인기란. 입사해서도 마찬가지, 모두 저만 찾아요. 왜냐면 난 우리 회사의 스타니까. 자, 송사원. 예. 아니, 송사원. 예, 예. 송사원. 예. 커피. 예. 바리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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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사러 슈퍼도 가요. 슈퍼스타. 간식 왔습니다. 이놈의 인기란. 야, 넌 기획안이 이게 뭐야? 그 아이디어 없으면은 네 동기처럼 그 성실하게라도 하든가.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네. 진짜 보는 눈도 더럽게 없어요. 이게 별로야? 걔가 성실해? 기획안 보는 안목도 없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봐요.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저 의정 씨, 근데 오늘 참 예쁘다. 매의 눈, 매의 눈, 매의 눈, 매의 눈. 부장님의 탁월한 안목 존경합니다. 야, 일어나. 아이씨, 그 너는 왜 맨날 지각이야? 옆에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? 이러는 나도 가슴 아파. 나라고 기분 좋겠어. 이게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. 아니, 너무 심하시잖아요. 군대도 아니고. 그래, 내가 좀 심했어. 잘 되라고 그런 거야. 원래 잘해요. 앞으로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낼게. 똥개가 똥을 끊쳐. 엎드려. 원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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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치. 노대린 내 뚜껑을 여는 스위치. 다 화냈으면 밥 사주세요. 너 나와. 나와. 매일 스트레스 받는 힘겨운 직장 생활. 그래도 오늘을 위해서 버텨왔죠. 그래, 화이팅! 어? 통장을 확인해보니 월급이 들어왔네요. 월급 받는 날은 직장인의 잔칫날. 학자금 대출 이자, 밀린 월세, 자동차 할부, 중간 뒤 빌린 5만원. 빚잔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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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잔치. 빚잔치 끝날 때쯤 나는 실순잔치. 언제 다 갚아. 아, 맞다, 오늘이었지. 오늘은 우리 부서에 정말 중요한 날이죠. 이런 날에 실수하면 큰일 나요.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도착했죠. 저희 아직 안 늦었죠? 안 늦었어. 아직 시작 안 했대. 아, 예. 저 부장님, 저희 왔습니다. 아이고, 뭐하러 왔어. 잠깐만, 오늘의 주인공 우리 딸 아빠. 아이고, 아빠 직원들. 와, 생일잔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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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잔치. 유치원생 앞에서 펼치는 재롱잔치. 노는 게 제일 좋아. 우! 와! 아이고, 그 일들 참 열심히 한다. 응, 그래. 이제 우리 노대리가 정신 차린 것 같아. 저번에 혼낸 게 효과가 있었나 보네. 야, 우리 부장님이 그냥 개야? 똥개야? 똥을 끊겠어? 엎드려. 원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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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치. 나 없을 때 맨날 욕하지. 매의 눈. 나와. 여러분,